예, 안녕하세요. 박종화 기사입니다. 이게 뭐첫 강의인데요. 책은 요 책입니다. 제가 뭐요 색깔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요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 강의고, OT를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 처음 강의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OT를 뭐안 해도 사실 그만인데, 또 중요한 것들 뭐몇 가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메일 HUTTOI입니다. 한메일.net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뭐요 강의는 뭐 당연히 이제 칠판 강의였다가 올해부터는 다 이렇게 뭐라 하지? 이거 전자칠판 바뀌었죠. HUTTOI이고.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인스티비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 쓰셔도 더 좋죠, 그쵸? 거기다 쓰면 더 좋은 게다 공유가 되니까, 서로서로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씨, 나는 요 정도 공부했는데 저 질문 보니까, 야, 나 한참 멀었다. 뭐 등등 이제 피드백이 스스로 될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공유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거고, 나는 창피해 죽겠어. 거기다가 안쓸 거야. 그러면 저한테 따로 쓰시는 거죠. 뭐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박종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거 알죠? 이런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물론 2017년처럼 문제가 아주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상한 문제 형식이었는데, 그때는 2017년에는 이런 문제도 한 문제 나왔지만은,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어차피 올해는 뭐 폭탄이고, 응? 올해는 이제 뭐 끝났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 될 거다 문제가. 실제로 2018년, 19년, 20년 계속 또 계산 문제만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 이론 나왔어도 뭐 5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 같이 틀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때뿐만 아니라 항상 한 연도에 한 문제 정도는 이상한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운이 좋으면 내가 다 공부한 주제에서 다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15개가 있으면 14개는 내가 봤던 주제들, 그다음에 한 문제는 모두가 다 처음 보는 그 생소한 문제들,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뭐한 문제는 5점 정도는 과감하게 다 제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가 있잖아요. 물론 그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포함인 거죠. 회계원리 포함해서 제 재무회계인데, 여기는 이제 평균 한 85점 정도, 이거는 15점 정도죠. 실제 강의는 이제 우리가 32시간을 강의할 텐데, 뭐 대략 25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비율로 치면은 여기 한 22%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되네요. 78% 비율로 치면은 강의 시간으로 치면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제 참고고, 하여튼 대충 이 정도 강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원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만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내용만 있어. 야, 그럼 문제는 어딨냐? 뭐 항상 그렇게 진행했지만은 이제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 겁니다. 기본서 문제를 전액 다 푸는 거를 원칙으로 할 거고요. 나는 기본서 강의를 네거안 듣고 문제풀이 때너 강의 지금 처음 들었어. 이런 사람들도 1년에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PDF를 달라고 해요, 파일을. 그래서 야, 기본서 내가 따로 책을 사기가 좀 그렇다. 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려고 한 건데, 기본서 PDF 파일 달라 하면 제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원래는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예, 좀 화끈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15, 16, 17, 자리가 없다, 큰일 났다, 19, 20 해서 뭐 저거 왔는데, 제가 점수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참고죠? 물론 대충 평균이 좀 나와요. 근데 연도마다 다 다릅니다. 85, 16은 80. 이 지랄 맞은 문제들, 그쵸? 2017년 정말 쌍욕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때는 원가 관리가 25점이 나왔어요. 2018년은 또 90점. 뭐좀다 다릅니다. 뭐그 정도 해서 몇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15점, 그러니까 평균 한 15점쯤 나오는데, 이런 정도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가 관리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정도 오티면은 뭐 되겠죠? 질문 있으시면은 이메일 또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라. 계산 문제만 나오니까 계산 문제만 공부하시라.
우리는 32시간 동안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만 정리가 빠르게 진행되겠죠. 당연히 기본서에 있는 문제보다는 더 많은 문제가 있겠죠. 약 30% 정도가 더 많을 텐데 어떤 문제를 다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걸로, 논문 똑같은 거 빼고는 다 풀어드리는 걸로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원가관리는 기본서 문제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원가관리 강의할 때는 뭐예요? 기본서도 갖고 오셔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얘기가 있나? 그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OT를 했네요. 예, 쭉 있고 마지막에는 뭐 당연히 기출문제 풀이가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는 어차피 제가 강의를 따로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체계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제 핵심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수업 시간만 하는 이제 문제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핵심 요약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온다. 요 주제는 요 토픽은 이렇게 나온다 주로 핵심 요약하고 이제 핵심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강의할 때는 요약부터 할 겁니다. 물론 문제풀이 강의답게 최대한 빠르게 문제풀이 강의답게 최대한 빠르게고 기본 이론이 적어도 3회독 정도 되어야 문제풀이 강의 듣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독까지는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2회독 정도. 1회독이면 당연히 안 되고 한 3회독 정도 기본서가 되어야 기본 이론 들어야 요거를 듣는 게 효과가 있다. 네,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현금이 얼마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죠. 현금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폐, 주화, 동전이죠. 외국돈도 포함이다. 외국돈 포함이다. 그 외국돈 나면 어떻게 나와요? 100달러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뭐 환율이 나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환율이 뭐 1000원이야. 달러당. 곱하면 되겠지. 그럼 10만원. 그래서 외국돈도 포함이다. 그 다음에 소액 현금은 우리가 시재액 이런 말도 쓰죠. 시재액.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다.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랍 속의 현금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전도금은 이제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죠. 본점에 있던 지점에 있던 그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에 쌓은 돈인데 본점에 있던 지점에 있던 다 같은 현금입니다. 여기까지가 통화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화 대용 증권은 이제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각종 수표가 있죠. 물론 선일자 수표는 제외입니다.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잖아요. 발행일이 수표를 교부한 날, 수표를 지급한 날인데 발행일이 미래야. 그럼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이거 갖고 은행 가서 현금 지표로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이 안 바꿔주겠죠. 쉽게 말하면 이 발행일은 그냥 일종의 만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건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수표 가진 사람이 즉시 현금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일종의 채권이다. 우편한 증서, 우편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체국이 발행한 일종의 수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현금이 된다. 배당금 받아가라 라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날라올 텐데 그럼 이것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뭐 사라진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배당금 받아가라 어디 우리은행 가서 배당금 받아가라 이런 통지표가 날라오면은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은행 직접 갔었죠. 요즘엔 다 뭐 계좌이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배당금 받아가라 라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만기가 도래된 뭐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엄에서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현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되겠죠.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우리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오히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밑에 있는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하겠죠. 갑을증, 월급을 갑을해줬다. 그럼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직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생기는 것이죠. 차용증서,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할 때 차용증서를 주고 받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다 채권이 되겠죠. 차용증서 써준 사람은 당연히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우표 당연히 현금 아닌 거 알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발행한 우표가 이제 수입인지죠. 당연히 현금이 아니겠죠.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난 수표야. 당연히 현금이 아니겠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대표적인 게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이겠죠.
차입부 담보가 뭐 6개월 잡히든 1년 잡히든 간에 즉시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고. 현금성 자산 뭡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각종 금융상품들. 그래서 3개월이 포인트 단어겠죠. 만약에 환매체인데 이것도요. 90일이야. 이런 게 있고 환매체인데 환매체라는 어떤 채권인데 120일이야. 그럼 이거 뭐요? 현금입니다. 정확하게는 물론 현금성 자산이겠고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이겠죠. 현금은 취득일로부터 애초에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초단기 금융상품입니다. 현금이 아니면 금융상품은 장단기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되면 단기 금융상품이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되면 장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주의사항 첫 번째, 현금성 할 때는 보고기한 종료, 이게 결산일이겠죠? 결산일 기준이 아니다. 애초 취득일 기준이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다. 만약에 어떤 금융상품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현금인 거잖아요. 현금일지연정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현금성 자산이 아니겠죠. 그때는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사용이 방금 한 것이죠. 당좌 예금도 현금이다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 사용 제한 기간이 뭐 6개월이야. 단기 금융상품. 사용 제한 기간이 뭐 2년이야. 장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용 제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 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 당좌 차율은 마이너스 당좌 예금이 있죠. 걔는 은행한테 돈을 땡겨 쓴 거,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제한 예금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잖아요.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좌 개설 보증금을 넣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돼. 근데 해지를 보통 1년 안에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금융 상품은 사실상 장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중에 하나의 예시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현금이 얼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현금이 얼마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외국 돈도 포함이라 했었잖아요. 각종 수표 현금이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야 배당금 받아가 현금이고 전도금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현금이고 당좌차율은 단기 차입금 탈락. 당좌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 탈락. 채권인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입니까? 11, 12, 1, 2, 4개월이잖아요. 그럼 걔도 탈락. 그래서 그러면 걔는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 1년 이내 도래니까 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우표 탈락이죠. 선일자 수표. 그러니까 수표장을 들어가면 이제 현금인데 선일자 수표는 채권인 것이고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도수표하고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자 들어가면 현금이죠.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다. 현금 맞죠? 우편한 증서 또는 우편하는 우체국이 발행한 일종의 수표 현금 맞습니다. 환매처라는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90일이 중요한 거죠. 만기가 3개월이니까 현금 맞고 차용 증서는 뭐 채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7개. 그걸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7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7개. 그렇게 해서 야,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빡시게 나오냐? 아니죠. 핵심 내용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그 뒤에 있는 실전 문제. 그 정도가 실제 시험 난이도입니다. 이 정도 해서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공부하라고 뭐 이거저거 다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현금인지를 물어보지 뭐 단기 금융 상품 얼마냐? 장기 금융 상품 얼마냐? 그렇게 잘안 물어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다 보면은 현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첫 번째 주제였다. 또 해봅시다. 통화.
맞죠? 각정수표 맞고 배당급 지급통지표 맞고 우표는 아니고 당좌개설보증금은 뭡니까? 장기금융상품이고 만기가 도래됐어? 현금 맞죠? 이거 다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나오면 다 맞춰야지 뭐. 그럼 정답은 뭐2 6 뭐야? 20409 맞나? 2620409. 두 번째 갑시다. 얘도 현금으로 왔어요. 보관 중인 현금. 그게 뭐예요? 시제액이죠. 회사 서랍 속의 현금. 시제액입니다. 요구불 예금. 맞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각종 수표, 현금 맞습니다.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잖아요.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하죠.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고. 우편한 증서, 현금 맞죠. 요네 개를 다 더하시면은 1200이 답이다.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금액이 주어졌어요. 당좌예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은 이렇게 줬습니다. 그 유로죠? 유로. 그다음 뭐 달러고. 국내 통화, 보통 예금. 외국화 통화, 유로인데 환율이 1500이니까 곱하시면 됩니다. 달러인데 환율 1000원 나왔으니까 곱하시면 됩니다. 외국 돈도 다 통화에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금융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인지 따져야 돼. 12, 1, 그쵸? 2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 맞네요. 다 현금이네. 그다음에 수입인지는 아니죠. 우편한 증서는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고 당좌예금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신 게 7,000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X값이 구해지겠죠. 7가지네. 무려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다 됐을 때 7,000원. 그럼 걔가 1,800원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현금이 얼마였냐. 두 번째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역시 강의할 때는 내용 설명부터. 예, 은행 계정 조정표. 뭔지 알죠? 주제는 뭐였어요? 당좌예금. 야, 당좌예금 금액이 서로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회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은행이 알고 있는 거랑 숫자가 다르다. 이제 그걸 맞추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양식은 뭐 어차피 예제를 바로 풀 거니까 뭐 말로 해볼까요? 수정 전 또는 조정 전 당좌예금 금액이 회사랑 은행이 있어. 그다음에 조정상, 수정상을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수정 후 또는 조정 후 당좌예금 금액이 양쪽 간에 서로 맞춰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오류라든가 어느 한쪽의 오류, 삽질이라든가 뭐 기록 시점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서 횡령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뭐 횡령까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요. 참고사항입니다. 그 횡령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은 수정 후 잔액이 서로 달라. 은행하고 회사 측 수정 후 잔액이 달라. 그럼 그 차이 금액이 횡령 금액입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한 건데, 뭐, 향후 10년간 안 나오겠죠? 아무튼, 그러면 회사 측 조정상, 회사 미익입니까? 회사가 기입하지 않았다. 회사가 기입 안 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플러스 하면 되겠죠? 회사 플러스. 회사 플러스. 이거 왜안 없어져? 네, 회사 측 플러스. 회사가 기입하지 않은 거니까 부도수표는 이제 회사가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난 수표야. 그 수표를 받았을 때 차변에 당좌예금 늘려놨겠죠. 부도난 거니까 차감시켜야지. 은행 수수료. 은행은 알고 회사한테 통지를 안 했다. 수수료를. 회사는 모르고 있잖아. 그럼 까야지.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테니까. 은행 미기입니다. 은행이 기입하지 않았다. 그럼 더하시면 되겠네. 은행이. 그다음에 그 유명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고, 거래처가 있고, 은행이 있잖아요. 회사가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죠. 발행을 했는데, 얘가 여기다가 지급 제시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겠죠. 수표 발행할 때 회사가 대변에다가 당좌예금을 이렇게 해서 당좌예금 깠잖아요. 잘한 거지. 근데 은행은 모르고 있잖아. 왜요? 거래처가 은행한테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은 지급을 안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좌예금이 부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은행 노동가야지 은행 측 차감이 되는 것이죠. 그게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지만 미인출,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인출이 안 됐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급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거까지도 원인까지도 하셔야 돼요. 내용은 뭐이 정도입니다. 그다음 뭐 오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할 것이고요. 뭐 내용 이 정도고 이제 바로 또 문제를 풀면서 조정을 공부를 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잠시만요. 한 페이지에 아, 오 잘하면 다 나오네. 이렇게 하면은 나오네. 나오기는.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이 나왔고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 전 또는 조정 전 금액이 주어진 것이고 중간에 이제 수정상 또는 조정상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역시 정확한 당좌예금 금액이 얼마냐 해서 수정의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 했는데 금액이 달라. 그럼 이제 횡령 금액인 겁니다. 근데 횡령 금액이 얼마냐? 그런 시험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 문제 아니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야 된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다르면 내가 틀렸겠구나 하면서 막 조정해야지. 중간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되지 않았다. 인출이라는 단어, 유명한 단어지, 그렇죠? 기발행 미인출 수표에서 바로 은행 측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추심험이 뭡니까? 심부름 시킨 거잖아요. 회사가 은행한테 야, 받으러 있는데 우리 거좀 받아줘. 그래서 은행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러 받았어. 그래서 우리들은 은행들은 당좌예금 잔액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수표 대금은 당좌예금 통장에다 다 기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회사가 은행한테 야 우리 받으러 좀 니네가 대신 받아줘. 물론 그러면서 수수료 줬겠지. 은행이 노력을 해서 당좌예금을 받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음대금 받았습니다. 어음대금 받았기 때문에 당좌예금 늘려놓은 거야. 근데 은행이 우리한테 통지를 안 했네. 그럼 누가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추심험은 회사 측 불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기발행 미인출수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심험하고 부도수표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하죠. 압도적으로 중요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오면은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난 거야. 그럼 다시 빼야죠, 그렇죠? 수표 받은 거 있는데 다시 부도난 수표. 그러니까 수표를 받았을 때 차분히 당좌예금 늘려놨는데 부도났으니까 다시 취소시켜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제가 배치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뭐 이름은 뭐 은행 미기입 예금이겠죠? 그럼 예, 플러스 시키면 되겠네.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야, 지금 12월 말인데 지금 뭐 우리 지금 퇴근해야 된다. 전산이 끝났다. 내일 처리하겠다. 근데 그 내일이 뭐요? 내년이 되는 거지. 우린 지금 X1년 말입니다. 결산 시점입니다. 은행 수수료 갔는데 회사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장부에 계상하면 되겠네. 수수료만큼 당좌예금이 빠지겠죠? 마지막에 있는 거 오류죠.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대. 6만 8천 원. 당좌예금 6만 8천 원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인데 발일정. 회사는 삽질했다는 얘기죠. 6하고 8을 헷갈렸대. 그래서 이만큼 6만 8천 원만 까야 되는데 8만 6천 원 깠잖아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 시켜야죠. 저 회사 측 오류고 이 차이만큼 플러스 시켜야죠. 1만 8천 원만큼. 그러면 수정 후 잔액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정 후 잔액이 얼마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정 전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 후 잔액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 전 잔액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거 빵긋 들어오는 거야. 야, 씨,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기발행 미인출수표 얼마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요소를 집어넣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정 후 잔액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제가 세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연습 문제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을걸요? 제가 그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구성을 했을 겁니다. 예, 그네 가지 문제를 넣었는데 다양하게 문제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당좌예금이 얼마냐?
가장 기본 형태 문제입니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 그럼 여기 뭐 은행 쓰고 이제 회사 쓰면 됩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회사를 먼저 써도 상관없고. 여기가 이제 수정 전 또는 조정 전 당좌예금이고 수정 사항들이 뭐 4개. 1번, 2번, 3번, 4번이고 마지막에 수정 후 또는 조정 후 당좌예금 잔액입니다. 당연히 수정은 같아야 됩니다. 이런 포맷이. 수정 전 잔액이 주어졌고요. 회사 측은 이렇게 주어졌대. 은행 측 주어졌고 회사 측149409 은행 측은 15만 원.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야, 이게 조정 전인지 조정 후인지 만약에 안 여기 나왔지만 안 나왔다고 치자. 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조정 전인지 조정 후인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주어진 숫자 뭐예요? 수정 전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 전이죠. 그 수정 전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쳤다 이런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회사가 입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내년도 입금 처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X1년도 말이죠. 은행 미기입 예금입니다. 플러스 2만 원. 이름은 미기입 예금. 물론 이름을 안 쓴다고 점수 까지는 않을 겁니다. 쓰면 더 좋겠지만 이름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렇게 번호만 쓰시면 돼요. 이름 쓰면 더 좋죠. 미기입 예금, 은행 미기입 예금. 두 번째, 회사가 수취표를 발행했어. 근데 한 장이 인출이 안 됐다. 인출을 하면 뭐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 말 그대로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그게 기발행 미인출 수표잖아요. 은행 측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세 번째, 예금에 대한 이자.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이요.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회사 장부에 반영 안 했대. 반영하면 되겠네. 이름은 뭐 이자 수익이죠, 뭐. 1500. 네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 2100인데 1200으로 거꾸로 잘못했대.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당좌예금 2100을 까야 되는데 1200만 깠다 이거예요. 그럼 더 까야지. 이름은 회사 측 오류겠죠. 900원만큼 더 까야 되겠죠. 그럼 15만 원이 나오네요. 수정고가 15만 원이랍니다. 여기도 15만 원 나오잖아요. 잘한 거지. 뭐 했는데 두 개가 달라. 자기가 틀린 거지. 그럼 만약에 시험장 가서 틀리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헷갈렸던 게 분명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더하기를 한번 빼기 해보고 그래도 안 맞아? 그 은행을 회사로 한번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요령이겠습니다. 두 번째,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 빵꾸 뚫어놓고 야, 걔가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게 가장 그나마 어려운 형태겠죠, 그나마. 은행, 회사, 수정 전. 야, 수정 사항이 몇 개야? 하나, 둘, 다섯 개. 다섯 개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수정 후 아, 이거는 아니었네. 아, 이거 수정 사항이 아니었네. 수정 사항은 3개밖에 없네요. 잘못 봤다. 크게 씁시다. 하나, 둘, 세 개. 아무튼 수정 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수정 전이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은행은 만원, 주식회사 현대는 회사죠. 15,000원. 은행에는 잘 반영됐지만 회사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럼 이거 회사에만 반영하는 것이죠. 예금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잖아. 이름은 뭐 이자 수익이고. 부도 수표. 어? 수표 받았는데 부도난 수표로 다시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은행은 발행 수표 3,000을 갖다가 현대 수표로 착각해서 현대 당좌금을 인출. 일단 은행이 삽질한 거죠. 이름은 은행 측 오류겠지. 은행 측 오류인데. 다른 회사 수표를 발행해 놓고 우리 회사 수표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뺀 것이죠. 그럼 다시 더해야 되겠죠. 수표 발행 안 했는데 발행했다고 깠으니까 그럼 다시 더해야 되겠죠. 은행 측 오류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13,000이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니까 걔가 뭐라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가 뭐 기발행 미인출수표 한 다음에 걔는 이제 은행채 차감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숫자하고 요 금액하고 얘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측은요. 회사 측은 봤더니 얼마야? 7,100원? 그럼 여기서 7,100원이 나와야 돼. 그럼 끝난 거지. 10,000원 빼기 X 더하기 3,000원은 7,100이다. X 값이 주겠지. 계산이 되겠죠? 그럼 X 값이 얼마입니까? 5,90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 형태였죠. 그러니까 수정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수정어 물어볼 수도 있고, 중간에 빵꾸 들어놓고 하나 물어볼 수도 있다. 됐죠? 세 번째. 예, 세 번째입니다. 수정 후 당좌예금이 얼마냐? 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 풀어도 될 텐데 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좀 위에다 써야겠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은행 측, 회사 측 먼저 수정 전 당좌예금, 그다음에 수정상 쭉 있고 마지막에 수정 후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은 같아야 되겠죠. 수정전, 은행. 이거는 회사입니다. 됐죠? 은행 측 125, 409. 회사는 149, 409. 그다음에 첫 번째, 한국이 회사죠? 입금한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내년도 입금했다. 그럼 이제 은행 미기입 예금에서 플러스 5만 원. 은행 미기입 예금 두 번째, 한국이 발행 수표 중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게 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잖아요. 마이너스 2만 원. 기발행 미인출 수표. 세 번째, 한국이 발행한 수표 발행액이 21,000인데 회계팀 당장자가 12,000원 잘못 기록했다. 수표 발행은 대변인 당좌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1,000원 까야 되는데 12,000만 깠다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한국이. 한국이. 그래서 이제 회사 측 565. 9,000원 더 까야지. 한국이 발행한 수표인데 은행 착오로 은행이 잘못한 거지. 그럼 마지막에 뭐요? 은행 측 오류가 되겠죠. 마지막은. 그럼 다시 한국이 발행한 수표 15,000원 은행이 사고 다른 계좌에서 출금 처리했다. 그러면 은행이 삽질했는데 수표 발행한 거니까 빼면 되겠죠. 은행 측 오류다. 그렇게 쭉 하시면은요. 뭐 보시죠. 140. 얼마야? 400. 여기도 140, 400이 나오나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했는데 딱 나와서 그럼 된 거지.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조정전 은행 측하고 조정전 회사 측을 각각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가 은행, 회사, 뭐 조정 전 또는 수정 전. 은행 측이 A고요, 회사 측이 B입니다. 그리고 조정상이 한몇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아, 다섯 개 맞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다음에 이제 조정 후. 조정 후 잔액이 한쪽만 나왔지만 어차피 뭐예요? 조정 후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둘다 10만 원 하시면 돼. 할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예금 이자인데 주식회사 세관 반영 안 하지 않았다. 그럼 반영하면 되겠네. 이름은 예금 이자죠. 이자 수익일 테니까. 은행이 부도 처리한 24,000원 수표가 세관한테 통지가 되지 않았다. 부도 수표죠. 그래서 부도 수표는 뭐예요? 회사 측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받았을 때 당좌예금 늘려놓은 것일 때 부도난 수표라는 건데 몰랐다는 거죠. 그럼 빼면 되겠네. 수표는 부도난 거니까. 매출자금 추심이 뭡니까? 요게 추심 어음이 상황이잖아요. 그 추심 어음할 때 어음이 받을어음이라고 하는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이게 추심 어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심 어음은 회사 측 플러스죠.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니까.
주식회사관이 입금한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 입금 처리되지 않았다. 은행 미기입 예금이죠. 뭐 우리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은행 미기입 예금 이거 도화심 되겠죠. 마지막 주식회사 세관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그게 그 유명한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일단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죠.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왔는데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안 나왔어.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걔는. 이거 계산 못합니까? 할수 있잖아요.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값이 112000, B값은 106000입니다. 검토를 해볼게요. 제가 풀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검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질문 들어와. 야, 너 그거 혹시 수업 시간에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검토하는 습관을 제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삽질하면 다 알려줍니다. 뭐 1년에 뭐 삽질해봐야 뭐 한두 번일 텐데 알려주는데 온라인 강의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일장을 마치고 시간을 한번 봐야죠. 2장 수취채권인데 예, 조금만 더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대손에게입니다. 요 페이지만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래도 또 간단한 또 정리를 해야죠. 요거는 이제 대손 추산이니까 수정전은 결산 수정분기 전이죠.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산 수정분기 전에 대손 충당금이 만약 100인데 결산 시 대손 추정치가 150이야. 그러면 50만큼 대손충당금 더 설정하는 거잖아요. 대손충당금 자산 차감인 것이고 대손상각비는 아시다시피 비용이죠. 그래서 기존의 대손충당금과 결산 시 대손충당금 차이만큼을 더 설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결산 전에 대손충당금 100인데 결산 시 대손추정치가 80이야. 그럼 20만큼 빠꾸 시키는 거죠. 그때는 대손충당금 환입해서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비용이죠. 이거는 비용이었고 수익이 아닙니다. 취소시킬 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설명드리면은 요 대손상각비는 손상차손이다 이런 말도 쓰죠. 손실충당금이나 이런 말도 씁니다. 그 기준서에 요 파란색도 있고요. 여기 있는 까만색도 다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도 아셔야 돼요. 혹시 몰라서. 물론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대손상각비하고 괄호 열고 손상차손 또는 뭐 손상차손하고 괄호 열고 대손상각비에서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괄호 열고 손실충당금에서 둘다 친절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르니까 이 파란색 단어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역시 손실충당금과 대손충당금, 손상차손과 대손상각비를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 발생 시. 이건 뭐 대손 확정 시다. 그쵸? 같은 말이죠. 뭐 채무자가 죽었다. 채무자 사망했다. 파산했다.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지. 기본 시간 아니니까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죠. 채권을 날리고 대손 충당금 취소하는 거죠. 저쪽이 대변에 있는 거 없으면서. 왜라고 묻지 마세요. 기본 이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채권이 뭐 100이 날라갔는데 대손 충당금이 70밖에 없었어. 그럼 나머지 30 날리는 거지, 그렇죠? 대손충당금 설정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다. 마지막 상각채권 회수 시 채권을 상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받은 것이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왜라고 묻지 마세요. 문제 풀 때는 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쪼 하는 거죠. 어차피 외워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 뭐 기본 이론 때야 뭐 이해를 하고 막 끙끙 앓고 막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끙끙 앓는 게 아니야. 어차피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 하든 다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상황은 이제 옛날에 대손 처리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무조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전부예요. 대손 설정할 때두 개, 그다음에 단기 중에 대손 발생할 때두 개, 그다음에 상각채권 회수 시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대손 분기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손 상각비 대신에
손상채손, 대손충당금 대신에 손실충당금 이런 용어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네, 그 대손에게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앞에 있는 핵심 유형 있죠? 이쪽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